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감격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리게 됩니다. 참 많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고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명의 여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가려졌던 여인이 위대한 그 성녀로 추앙받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급 베드로와 동등한 그런 어떤 위대한 역사 그런 존경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신기한 것 같아요. 가려졌던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그런 여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중에 성령 다 받았겠죠. 그러면서 찬란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짜 왔다가 이 세상의 허영을 쫓다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금방이고 잠깐인데 허영을 쫓다가 이 세상에 신이 깔아놓은 진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모르고 이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예? 돈 쫓다가 뭐 명예 쫓다가 사람 쫓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날마다 심하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도 하여간 예수 믿어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어떤 씁쓸함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지 않아요. 저도 그걸 매일 느낍니다. 수시로 느껴요. 근데 그런 게 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이 있습니까? 참 많은 시달림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거꾸로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인지 이걸 누리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옆에 있는 교우들 또 가족들 지인들 아는 분들 이렇게 얽혀서 인연이 얽혀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힘겨워.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 몸뚱이 하나, 내 의식 하나, 내 사고 하나, 인생이 지탱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거를 수시로 느낍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들을 이기고 딛고 그러면서 야, 이런 쓰레기를, 이런 나를, 이런 아무것도 아닌 진짜 흙과 같은 존재를 이 고귀한 영혼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뿌려서 살 만한 존재로 예? 사주셨잖아요, 우리를 피값으로. 그게 어디 가능해요? 그렇게 귀히 여겨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 이 세상에 어떤 먹고 사는 거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일곱 귀신 들렸다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막달라 마리아만 일곱 귀신 들렸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이 세상신의 마귀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본질상 이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 속에서 눈이 멀어서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비춰도 모르던 귀신 들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근데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런 존재들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만나주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은혜를 잊고 이게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세상살이 속에 점점 빠져들겠죠. 그게 씁쓸해요. 굉장히 써요. 굉장히 비참해요. 나중에 돌아올 때 정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죄송하고 돌아오겠지. 탕자처럼 아주 그거 몹쓸 거예요. 아주 그거 알고는 갈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자꾸 멀어지려 그러면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이 세상이 아닌데 아니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이용해서 이 세상 것 주신 것을 예? 선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나라의 영광 그걸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갈수록 강해지면 축복이에요 약해져요 세상살이 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모함 이게 점점 약해져요 익숙해져 이것도 살다 보면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구원의 은총 이게 그냥 다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돼 이렇게 그 자꾸 놓쳐가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약해지면서 이 세상께 자꾸 들어와 이 세상 거는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 자꾸 관조해야 돼 멀어져야 돼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지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고 자꾸 맡기고 근데 이게 자꾸 좋아지고 자꾸 땡겨지고 거꾸로 아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비참한 생이 되고 비참한 말로가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자꾸 땡겨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자 이제 두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모양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때 이제 딱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묻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막에 들어가서 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축사하시는데 아 주님이시다 눈 번쩍 떠 있는데 싹 사라지시고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13절 믿어요 안 믿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 만난 거 전하니까 여인들이 함께 가서 전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도 와서 말하고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말하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주셔요. 베드로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빈 무덤에 와서 살펴봤지만 빈 무덤밖에 없었잖아요. 세마포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셔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올라와서 보고할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다 보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14절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다 보고 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이게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저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저도 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진짜로 꼼꼼히 생각하면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믿어지나? 또 한편에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눈앞에 있으면 이게 믿어질까?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거 보면서도 꿈이야 생시야.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믿어질까? 저도 왔다 갔다 해. 사실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영 사람들이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러셔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 앞에서 시식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참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안 믿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이때 누가 없었나요?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이에요.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에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아이고 예, 21장이 아니고 예,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20장 같습니다. 20장 같은데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예, 맞습니다. 20장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 아, 26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드레가 지나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이 이제 내려가 있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그 도마를 만나 주시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쭉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얘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21장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또 한 친구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여기가 뭐냐면 이 주님을 누가 팝니까? 묻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 사람 사랑하는지를 베드로가 알아요. 그 이 사람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을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어떻게 되지?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극적인 갈릴리 해변의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명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바로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볼 때 과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혼 그것을 향한 어떤 비전 꿈 거기에 사로잡혔을까? 아니면 또 사람, 또 인생, 또 삶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 의심하고 안 믿고 불안해하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을 향해 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 지금 어때요? 믿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계속 반복되지만 믿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냥 믿어도 그냥 힘이 없어요. 믿어도 지금 딴 사람 신경 쓰느라고 지금 오만 가지 세상 일 걱정하느라고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근데 이들에게 주님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맡기시고 엄청난 역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결국은 합니까 못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걸 다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럴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그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나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 뭐 오늘 하루도 그냥 버벅버벅 이러고 있으니 예? 나 자신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무슨 뱀을 짓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한단 말인가? 뭘? 스스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결국 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셔요? 이 오늘도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방해만 하지 말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어드리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주님 부르짖자. 간구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주님 힘내도록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고난받는 분들 힘을 내도록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